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미국 상원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 나스닥 지수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한데요. 이 코로나 우려와 또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오늘 국내 증시에는 부담을 주면서 오늘 양지수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0.27%대 낙폭으로 3,230선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현재 5,600억 원까지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6,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소폭의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23% 오른 1,05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인프라 법안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 수혜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해운 그리고 정유주들,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백신과 진단키트 같은 코로나 수혜주들 시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탄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IT나 반도체 주들이 밀리면서 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DRAM 가격 하락 우려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약세 보였고 오늘 SK하이닉스가 현재 5% 가까이 밀리면서 연중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전자 다시 한번 8만 원선 무너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주의 약세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이탈과 함께 코스피 지수가 최근 계속해서 휘청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자세한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드리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느 정도 사주고 있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만 지금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 뭐 경제 지표가 워낙 좀 좋게 나오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미국 내에서 뭐 경기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고 또 인프라 투자 부양책이 뭐 상원에서 뭐 통과가 되었지만은 이번에 뭐 또 하원에서도 뭐 조금 더 통과돼야 될 것들이 남아가지고 뭐 지금 당장 뭐 발효가 되거나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일단 뭐 기대감이 불어오는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해서도 이슈가 되니까 미국은 지금 좋다라는 것들은 좀 여러 가지로 확인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에만 좀 치중되어 있지 지금 유럽도 경제 안 좋아서 양적 완화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시아 쪽에서 경제 지표는 특히 중국 쪽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중국 내에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춰가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쪽 통화는 좀 약해지고 좀 북미권의 통화가 좀 강해지면서
이게 시장 자체가 그냥 경제만 봐도 아시아보다는 지금 미국 발전이 좀 더 좋겠는데라는 관점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외국에서 미국은 또 오히려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채권 금리가 요즘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1.17, 뭐 1.18 정도였는데 오늘 벌써 뭐 1.13, 1.1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35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리가 뭐 지난번에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번에도 적지 않은 빠른 속도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인프라 부양책이 좀 가장 이슈가 된다. 지금 이 파란 선이 지금 금리 동향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얘기 나왔을 때가 이제 이때였는데 한동안 좀 조용한가 싶더니 좀 지난주에 1.17을 넘어서 최근에 1.349까지 어제 올라왔거든요. 오늘 밤에 또 미국의 소비 물가지표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주들 조금 안 좋고 이 기술주들 안 좋은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자금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리 상승 때 안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은 그래도 뭐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막 내려가는 게 이제 이때였는데 이런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들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만 봐도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2,200명 넘은 것 치고는 생각보다는 크게 막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이런 거시적인 정책들,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들 여기에 좀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SK하이닉스가 특히 좀 많이 빠질 겁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뭐 연중 저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밤에 이제 마이크론이 5.7%까지 빠졌는데 나왔던 배경이 하락의 배경이 뭐냐면은 그 트렌드포스라고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보고서가 2021년 4분기에는 5%가량 D램의 단가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바람에 또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D램 매출이 한 6할에서 7할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나마 좀 매출이 다변화되어 있는 삼성전자는 그냥 뭐 D램 부분 조금 안 좋다라고 해서 소폭 하락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D램이 뭐 2021년 2분기에 피크를 찍었고 2021년 3분기에도 D램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은 4분기에 떨어지면서 이제는 피크 아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시장 자체가 지금 피크 아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또 방증이 좀 됩니다. 그래가지고 피크 아웃이 좀 이번에 반도체주 부진하니까 반도체주 언제 사지? 뭐 이게 지금 빠지면 기회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D램에 대한 좀 일부적인 좀 한정적인 내용들이고 또 DDR5 이슈들 나오거나 또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수요가 막 꺾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지금은 좀 너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뭐 다른 반도체 업종까지 전체적으로 여파가 커져서 반도체가 침체로 간다라고 판단하는 기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피크 아웃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좀 하고 피크 아웃보다는 많이 빠져서 올라오는 뭐 락바텀 쪽으로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돌려서 보면은 현재 시장을 좀 대응하는 좀 효율적인 전략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면서 1.1%대까지 밀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1.3%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게 또 기술주들은 타격이 되고요. 또 반도체주 업황에 피크 아웃 우려가 나오면서 이렇게 두 가지 좀 악재가 겹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D램 비중이 큰 SK 하이닉스가 큰 타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모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에 에서는 밤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또 이에 따라 테이퍼링 이슈가 어떻게 반응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크해 볼 종목 SK 케미칼입니다.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소식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함께 올랐고요. 오늘도 한 2% 정도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제 말씀드렸던 시기가 사실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중순쯤이기 때문에 6월 중순쯤에 저희가 26만 5천 원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차트 한번 보시면 저희가 항상 이제 리뷰를 드리면서 차트 공부도 할 겸 이제 리뷰를 좀 드리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쭉 내려왔다가 소위 말해서 2월 달부터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횡보 마지막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저희가 6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구간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소위 횡보하는 구간에 사실은 우리들은 이제 임상삼상에 대한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임상삼상 승인 뉴스를 우리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아시는 분들 내부적으로 또 이제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알고 미리 매집을 해놨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매집 구간 끝물에 있는 종목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일단 어제 걸렸던 자리가 정확하게 장기 이평대에서 일단 매물대에서 한번 맞는 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지금 전량 던지기 너무 아깝거든요. 왜냐하면 모멘텀 자체가 너무 큰 모멘텀입니다. 어쨌든 간 국내 최초로 소위 말해서 K 백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임상 3상 승인된 게 최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치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제 최선을 다시 노력을 할 뿐이지만 그 기대감으로 일단 주식이 가고 있다면은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에 어제 이제 걸린 자리가 장기 이평대에서 주식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대에서 매물대에서 한번 걸렸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더라도 나머지는 사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 혹은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가져가 보시면은 그 기대감을 한번 올랐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영역이 있으니까 현재 구간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수익 실현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번 이슈가 워낙에 또 크고 또 중요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골수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온라인 강연에 대한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수익 올리기 시기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좀 심하고 또 오늘 뭐 하이닉스가 5%까지 빠지는데 최근 사실 하이닉스가 5% 빠지기 전에 외국인 기관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주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개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급하게 빠지니까. 며칠 전만 해도 분명히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갑자기 피크아웃 얘기가 논란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어려운 부분들 분명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수익 올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인증 올려주고 하시는 것들도 많이 보실 텐데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도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비법들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찾아오기 힘드시다 하면 노란톡 안에 들어와 계시면 저희가 링크 올려드립니다. 특히 와 계시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매일 저희가 이제 강연에 동영상도 USB도 여러분들께 매일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문자 보내기 힘들다 내가 뽑히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난주에도 카카오뱅크 상장됐을 때에도 네. 종가를 맞추기 이벤트 같은 거 재밌는 이벤트들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상품들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와 계셔가지고 그런 이제 재밌는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상품들을 받아가시고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시황도 실시간에 올려드리니까 주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링크도 올려드리니까 미리 노란톡에 와 계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노란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예정되어 있는 온라인 강연에도 참석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피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8월 11일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을 뽑아서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4번 종목입니다. 4번 종목이고 글자 수가 총 7가지예요. 뉴 땡땡땡땡땡땡. 오늘도 이 종목을 뽑아주면 됐을까요? 네.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보자마자 어근이 꽉 깨물고 왜 이거 했냐고 말씀을 좀 하시던데 네. 일단 오늘 종목도 이름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6,000원대, 6,000원 중반대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오늘 소폭 하락해서 0.6% 하락하는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은 이제 반도체 공정 내 이제 플라즈마 발생기 모드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인데, 밑에 단어를 보시면은 읽을 때는 플라즈마라고 하지만 썼을 네. 때 저렇게 쓴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공정뿐만 아니라 뭐 이제 LED, OLED 쪽 그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과 디스플레이 업종의 특히 장비 쪽에서 이슈를 좀 봐줄 수 있고, 오늘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고도 뭔가 시장에서 말해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반도체 완성,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 말고는 뭐 장비주나 소재 쪽에는 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기회 조금 눌리는 부분들도 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 뉴로 시작하는 7가지 종목인데 반도체 장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드린 2번 힌트에 굉장히 중요한 글자 힌트가 숨어져 있었거든요. 그 힌트 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힌트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공정 내 이제 땡땡땡땡 네. 발생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거래처를 잘 보셔야 되겠죠.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합 등의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관련 업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처로 두지 않으면 사실 이제 뭐 장사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처들도 튼실한 거래처도 있다고 좀 생각해주면 되고, 특히 이제 종속회사 한국화이바 등을 통해 가지고 우주 방산 산업도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쪽으로도 한번 테마라도 엮여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맞추기 힌든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름인데 좀 드린다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한 글자는 드렸으니까 뉴는 드렸으니까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이제 힘을 나타내는 이제 영어를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글자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땡땡땡 발생기 모듈을 제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약간 발음이 이제 요즘 재활용할 때 쓰는 플라스틱하고도 좀 비슷하고 약간 그런 네. 발음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정말 정답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재밌는 오답 또는 주식하실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연들, 이야기들 여러분들만의 주식 이야기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종목도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매일 한 분씩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주식 공부를 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주식 강연회 영상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자가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 글자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로 시작하다 보니까 오답을 내기도 좀 어려우셔서 뉴...점점점 포기하겠다라는 또 이제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보내주시고요. 정답 모르시더라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오답이나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또 뽑아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문자는 42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상상인 인더스트리 매수가 1289원의 비중 10%입니다. 예전에 종목 상담했었는데 목표가를 1900원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잡아주신 손절가까지 왔습니다. 손절을 안 하긴 하셨대요. 근데 조금 더 버텨도 될까요? 투자 기간은 길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0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손절하기는 싫으신 것 같은데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손절하기 싫으시면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문의 주실 때나 이제 문자 주시는 거 보면은 나는 손절하기 싫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올라온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손절가를 잡아드려도 손절하기 싫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성인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2018년에도 사실 횡령 문제 때문에 한번 거래 정지 당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거래 정지 한번 당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겨우겨우 이제 회생해가지고 이제 명맥만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이평대 가격이 지금 밀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차트 흐름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좀 불확실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로 사실은 살아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관뚜껑 열고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 강하게 죽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추세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또 그 정지됐었던 이때의 문제가 됐었던 이슈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사실 있어요. 저는 이런 종목을 갖고 계좌에 이런 종목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그 밤잠을 자기도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불안해서 사실은 어떻게 갖고 갈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손절 못 하시겠다면은 그것도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네, 상상인 인더스트리 일단은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5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매수가 61,100원에 비중 5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종목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화장품주나 이런 소비주들 좀 좋지 않은 흐름인데 오늘 51,4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중이 50%인데 추가 매수 더 하셔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콜마 화장품 기업 자체가 지금 좀 시세가 좀 안 좋은 편인데요. 네. 지금 당장 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뭐 요즘 뭐 HK 이노윈도 뭐 나오면서도 계속 뭐 화장품이나 뭐 이쪽 화장품 관련 뭐 바이오나 이제 이런 쪽도 주목을 좀 받고는 있는데, 일단 한국 콜마를 종목을 개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지를 해줘야 될 매물대를 좀 계속 좀 못 지켜주고 있는 흐름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도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재개조 측면에서 좀 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화장품이 내수보다는 우리나라가 뭐 중국향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좀 수출향으로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기, 그런 측면에서 시세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뭔가 지금 내수가 풀린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 화장품주도 빨리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거를 뭐 매수가가 워낙 비싸가지고요. 일단 뭐 지금 당장 뭐 빨리 손절해야 된다거나 뭐 추면해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있는 거 일단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5만 원 안 깨는 게 제일 좋습니다. 5만 원 깨질 경우에는 4만 5천 원 또는 4만 2천 원 정도까지도 추가 하락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가격도 잘 지켜주는 거 확인을 하고요. 오히려 5만 3천 원 이상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 여기 비중이 50%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추가 매수도 없이 그냥 가시다가 5만 5천 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비중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5만 원 가까워지면은 다시 추가 매수하고, 5만 원이나 5만 5천 원 사이 박스권 잘 지켜주는 게 제일 좋고, 혹시나 5만 원 깨지면은 그때라도 일단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손절 좀 하셨다가 더 아래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5만 원 선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한데 5만 원 선 무너지게 되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5만 3천 원까지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중 조절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0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토닉 저평가 구간인 것 같은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매수 가능 가격대 살펴봐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1,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매수 가능할까요? 현재 구간도 매수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기화기 부품을 하는 회사고 수소차 테마로도 좀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제 LPG 관련 차들이 원래 이제 택시라든지 장애인 차량만 이제 쓰게 되다가 이제 민간에 풀려가지고 일부 이제 차량들이 LPG 차량으로도 이제 민수용으로도 이제 풀렸던 그때 한번 테마를 받았던 기억도 있는 이제 종목인데 현재 구간 한번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한 1,500원 정도 구간에서 저희도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접근 가능합니다. 근데 매수가로는 접근 가능한 구간인데 같은 가격이라도 현재 들어가시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가격이라도 올라갈 때 있는 10,000원하고 내려올 때 있는 10,000원은 이게 다르잖아요. 그 현재 구간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평선들이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이격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힘이 세진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옆으로 조금 누우면서 시간을 좀 끌어주면서 이 이평선 간의 이격을 줄인 다음에 다시 한번 소위 말해서 역배열이 정배열로 꼬여 들어가면서 한번 시세를 올려내줄 때 진입하는 게 사실 시간 가치로는 가장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가격은 괜찮지만은 시간을 지금보다는 조금 이제 이평선 간의 이격이 줄어들어서 한번 상승 모멘텀이나 혹은 바닥을 좀 잡아줘서 횡보 이후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까 이제 그저 리뷰 드릴 때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 리뷰를 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6월 중순쯤에 드렸으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 횡보 구간의 초창기인 2월 3월에 들어가셨던 분은 결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주에 던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괜찮다. 하지만 타점은 조금 시간이 들여서 다 바닥이 단단해진 다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매수가도 괜찮은 구간이긴 하지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여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3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매수가 91,000원, 비중 18%입니다. 계속 기다리면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카카오게임즈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만 6천 원 고점 기록하고 나서 또 매물도 소화하고 또 게임주들 악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8만 1,400원까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좀 더 기다리면 반등 가능할까요? 네, 일단 사실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전까지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가 그 상승세를 제일 먼저 보여줬던 종목인데 오히려 이제 카카오뱅크가 가까워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 조금씩 식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옮겨갔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지금 자리가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게 지난번에 따상 나왔던 자리 그 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상승 나왔지만은 그 상승 나오기 전에 매물담을 형성해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면 오른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자리면은 그래도 시도를 해볼 만하다는 관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관점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오른다라고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좀 비싼 가격은 맞긴 합니다. 비싼 가격이 맞는데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계속 상승 추세로 갈 거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자리는 체크를 지켜주고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손절 직전의 마지노선 정도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1,500원, 600원 수준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한 8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씩은 손절을 좀 진행을 하시되 나중에 7만 원까지도 이탈된다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나중에 다시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락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그래도 8만 원 이탈 시에는 조금은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8만 원 선이 무너지게 되면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뉴로 시작하는 총 7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사진 힌트 오늘도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어제도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쥐어짰거든요. 사진 힌트 바로 보여주세요. 자, 오늘은 2, 3, 4, 5번에 대한 글자에 대한 힌트인데 일단 아까 전문가님이 주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두 글자는 또 우리 유명한 헐크 씨잖아요. 헐크 씨. 그 보기만 해도 힘이 느껴지는 힘, 그거를 영어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는 커피예요. 원래는 헐크가 손에 이렇게 커피를 쥐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싶었지만 합성이 안 돼서 저거는 저 커피는 뭐냐면은 프라푸치노 커피입니다. 잘 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이해가 말을 많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요, 왜요? 일단 이해는 되셨죠, 여러분? 아, 이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차라리 파워레인저라도 네. 가져오시지. 라는 생각이. 아, 파워레인저. 아, 저 알려주시지. 모르시네. 무조 파워레인저 세대가 무조 파워레인저 이거 모르. 저도 파워레인저. 저희 때는 파워레인저가 아니라 크래시맨이라든지 바이오맨이라든지 이런 세대고 저희 뒷세대가 이제 파워레인저 세대죠. 그래도 아닌데요? 아니 저희 중간에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그 아니 전혀 지능은. 없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저 헐크가 더 신숙해서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여러분들이 이제 힌트를 보시면 그림 힌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내가 이제 이 종목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재밌는 오답들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뉴욕 치즈케이크 뭐 이런 그런 것도 올려주시고 계시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으십니까? 뉴트리아 현상금. 그거 현상금 주시는 거죠. 뉴트리아 잡아보면. 그리고 중요한 것도 올려주신 분 계십니다. 뭐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필요한 이제 격언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미미님이 뉴스 보고 사지마. 좋다. 뉴스 보고 사지마.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도 올려주셨던 분들 계시고 또 요즘 이제 그 코로나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 가고파. 정말 가고 싶은 분들이 올려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오답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답과 함께 사연들 보내주시면은 정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뽑아가지고 또 저희가 종목도 다섯 분께 드리고 또 종목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종목을 뽑는 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저희 강연회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종목 여러분들 뭐 반도체 플라즈마 발생기 모두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거래처로 두고 있는 뉴로 시작하고 아주 힘이 넘치고 마지막에 뭐 이제 약간 플라스크 느낌도 나고 네. 플라스틱 느낌도 나는 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오늘의 7가지 종목 재미있는 오답 정답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힘이 넘치게 보여지는 힘이 느껴지는 그런 종목 이름입니다. 오늘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다른 오답이나 재밌는 사연도 함께 적어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2차 힌트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으로 확인해 볼 문자는 11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PHC 매수가 2,697원에 비중 30%입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요. 더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PHC 약 지난달 말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도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한 번 정도는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같은 그 관점이에요. 뭔가 이제 PHC는 진단 키트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면은 그래도 좀 움직여주는데 오늘 확진자 수가 2,200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주고 있지를 않아요. 가지고 사실은 조금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잠잠하다 싶으면 한 번씩 또 올라오는 좀 특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다려볼만 하지만.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너무 막연하게 기다리셨어요 그 전까지. 왜냐면 또 막연하게 기다렸던 게 뭐냐면은 평균 단가가 일단 높고요 비중이 많습니다. 이게 비싼 가격에 비중이 많아가지고 이게 대응하는데 사실은 이 뒤로 좀 사실 속수무책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 한 번 정도로도 안 나오고 쭉쭉 빠지게 되면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뭐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제일 좋은 건 그래도 2,000원을 안 깨는 겁니다. 2,000원을 안 깨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혹시나 2,000원을 이제 이탈하게 된다. 2,00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좀 손절을 하셨다가 정말 최악의 경우 1,300원까지도 1,300원까지도 각오는 좀 하셔야 되시거든요. 근데 그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지만
올라올 때는 거래가 많지만 떨어질 때는 거래가 없어가지고요. 이 앞에 수급이 나간 적이 아직은 없어가지고 한 분 정도는 또 수급이 또 이렇게 한번 변동성을 확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셔야 될 건 뭐냐? 반등 나왔을 때는 손실이든 수익이든 그 가리지 말고 일단은 2,700원 정도 근처라도 오면은 정리를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원 가격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스트 매수가 7,560원에 비중 20%입니다. 수익 보고 있는데 언제쯤 매도할까요? 더 기다려도 될까요? 방송 재미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항공우주 관련주로 볼 수 있죠. 오늘 5% 이상 오르면서 8,06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수익이 나셨는데 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뭐 코로나 이후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 작년에 이제 매출 영업이익도 많이 안 좋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항공기들이 많이 안 움직이니까 부품들이 이제 소모가 좀 덜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매출 좀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를 보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방산으로 봐가지고 또 요즘 북한하고 이제 잘 될 뻔 하다가 또 안 되고 있고, 요즘 계속 이제 그런 분위기니까 오늘 조금 더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매도하기 힘드시면 매도 기준 잡아드린 자리 있습니다. 전고점 인근에서는 절반 치고 가자라고 했던 그 전고점이 지금 8,500원 구간이거든요. 지금 8,000원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한 8,500원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돌파해줄 수도 있죠. 해줄 수도 있으니까 다 파는 게 아니라 반반 파는데 만약에 지난번처럼 또 밀려 내려오면 또 한참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8,500원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절반 정도 차익실현 하신 다음에 남은 절반만 돌파해보를 확인하시자. 그래서 목표가 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인 8,500원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절반만 수익실현 하시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 확인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9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O1 우선주 45,790원 비중 20%입니다. 매수 후에 올랐다가 최근 떨어지고 있는데 향후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54,7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중이시네요. 이분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수익 중이고 이제 배당까지도 받으시고 이제는 좀 시세가 좀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이제 고민이 좀 되실 겁니다. 어떤 고민을 하실 거냐면은 이 정도 빠졌으니까 지난번에 올랐던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사볼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얼른 좀 비중 좀 줄여 더 줄여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유가는요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더 유리한 측면에 있긴 합니다. 뭐 지금 달러가 강해지면서 뭐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유가는 거기에 비해서 수요가 일단은 먼저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SOE 긍정적인 영향 받을 수가 있고요. 게다가 지금 우선주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영향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배당도 잘 나오고 이번에 중간 배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도 아직은 우상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뭔가 정리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지난번처럼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빠르게 움직였던 것보다는 조금씩 움직인다. 다만 그래도 수익은 조금 더 나아질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해만서 비중은 조금 천천히 조금 더 늘려봐도 괜찮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이제 상향, 우상향 추세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보유하시면서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9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콤 매수가 8,655원에 비중 100%입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정책 수혜주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6월달 고점이 1,350원이었고 오늘은 8,100원까지 하락세가 좀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비중이 100%이신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도우펀, 이제 비디오 도우펀이나 우리가 문 열 때 벨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이제 CCTV 관련해가지고 엮여있는데 실제로는 도어폰이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설비 부분이 88%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CCTV 쪽에 있는 이제 소규모의 이제 매출에 좀 집중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그 정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 인보다는 정책 테마로 좀 엮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정책 그 공약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공약들도 이제 추구할 정부에서 이제 좀 관심 있어 하는 게 수술실에 이제 CCTV를 도용한다 도입한다든지 또 이제 범죄 같은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구역들에 이제 CCTV를 확산시키는 이제 정책 테마와 관련해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한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웬만히 맞으신 것도 맞거든요. 지금 소위 말해서 한번 급등 나왔던 그 자리 이후에 조금 조정을 많이 줬던 구간이고 현재 한 120선 인근에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한 8,000원까지만 좀 지금 8,100원이니까 8,000원까지만 놓으시고 이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되면은 단기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가 8,000원 잡고 잡으시되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되면 한번 매수가 이상도 와줄 수 있으니까 현재는 보유를 하시지만 지금 비중 100% 너무 과하게 있으세요. 이제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이 단기 수익을 얻으시려다가 단기 손실을 겪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앞으로는 좀 매매하실 때 비중을 조금 풀 비중을 넣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 풀 비중을 넣으실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아니고 대형주들도 아닌데 개별주들에서 풀 비중 넣다가 나중에 만약에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는 감당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손절가 8,000원과 함께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고요. 하지만 비중 조절은 또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함께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골수에피 퀴즈 오늘도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뉴로 시작하는 총 7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뭐 오늘 시초가 잡아왔죠. 시초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현재 구간도 접근 가능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잡고 조금씩 고점을 조금씩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전 바닥이 아니고 바닥 인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점으로 높여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200원 정도 놓고 짧게 대응해볼 수 있는 종목 뉴파워 플라즈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뉴파워 플라즈마였습니다. 좀 생소한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정답과 오답 함께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 오답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5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 뉴퀴즈 온더블럭, 스텝 바이 스텝 오 베이비, 따라 부르면 80년 이전이라고 딱 이렇게 또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이 노래 아시죠, 전문가님? 저도 모르는데, 모르시네요? 나요? 진짜 모르세요? 도원 씨는 아실 것 같은데? 전 모르는데요? 스텝 바이 스텝, 뭐, 모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본 것 같네요. 저도 사실 들어봤어요. 자, 그래도 저 90년대에서 아는 그런 노래, 유명한 노래죠. 좀 마음에 드는 오답이었고. 자, 다음 문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반갑습니다. 항상 애청하고 있고요. 오늘은 용기 내어 참여하네요.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이데일리 TV 화이팅까지. 저 이렇게 용기 내서 첫 문자를 보내주신 또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자, 이분이 또 항상 애청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또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저희가 호흡을 해주셔야지 방송할 때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보고 방송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시면 저희가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같이 소통을 하면서 쌍방향 그럼요, 그럼요. 채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문자는 62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정답 뉴파워플라자마입니다. 맞춰주셨고 푸른 물 물결이 두렵지만 세 분이 추천해 주시니 불기둥 될 거라 믿사옵니다. 더위도 한풀 꺾인 듯하네요. 이때 건강식 잘 챙겨 드세요. 이렇게 건강 챙기라는 덕담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또 함께 또 희망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야겠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으면은 매매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파란 물결이지만 오히려 현금이 있는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기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운 이유는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은 사실은 아직도 괜찮은 종목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눈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도 여러분들 강연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는 광고 말씀도 살짝 끼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또 온라인 강연에도 많이 참여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힌트가 좀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힌트 재밌었다는 문자가 하나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82번님, 고수님들 힌트 너무 재미있으시네요. 뉴파워 프라지마 아닌가요? 정답까지 딱 맞춰주셨습니다. 자, 오늘 힌트 조금 아쉬웠지만 내일은 또 사진 힌트 열심히 제가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반응 잘해주세요. 아, 항상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잘해주세요, 내일. 아, 저는 항상 무반응이 반응이라는 새로운 아니야. 형식의 아니야. 무반응의 반응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리액션. 하긴 비난만 안 하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일도 저희가 재밌는 방송 또 유익한 방송 만들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형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환율이 1153원까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그나마 코로나 관련주들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자세한 사항은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금 달러화의 강세 속에 지금 다시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잠시 상승하는 듯 했지만 이내 반납하고 있는데요. 0.25%대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3,23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7천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그 물량 그대로 개인들이 받쳐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만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장 초반에 약간의 상승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0.39% 현재 구간에서 상승한 105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올라올 수 있었는데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84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도 함께 물량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신규 확진자가 2,2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다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된 진 매트릭스 현재 1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유바이오로직스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바이오로직스 8.23%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브리지텍도 22%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6,06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다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레키노나 치료 대상을 12세까지 확대를 하는 방안을 두고 식약처가 허가 변경 심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항암제로 사용되고 있는 허주마가 일본 시장에서 51%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로 등극했다라는 소식까지 격포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강한 러브콜 보내고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인데요. 셀트리온은 5%대, 셀트리온 헬스케어 7%대, 셀트리온 제약이 15%대까지 급등세 보여주면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펄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치과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텍이 영업이익이 900%, 덴티움이 154%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덴티움 11%대, 바텍이 8%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 종목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뉴욕에서도 철강주들의 강세가 보였는데요. 그 흐름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옮겨왔습니다. 고려제강 10%, 세아제강 3%대, 현대제철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슈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오늘 다시 한번 4%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크래프톤은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